파블로 피카소, 찰리 채플린, 맥아더 장군, 크리스찬 베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베네딕트 컴버비치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선택한 시계,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타이틀을 가진 시계,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스위스 시계, 예거 르쿨트르입니다. 안녕하세요, 갤러리아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 컬렉션 워치 9개를 한눈에 살펴보면서 예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는 리베르소와 마스터 울트라 신이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독보적이고 시대를 담은 아이코닉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거 르쿨트르의 모든 시계는 1000시간 동안 테스트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000시간 테스트란 생산되고 판매되는 모든 시계들을 방수, 충격, 파워 리저브, 온도 등으로부터 1000시간 동안 직접 테스트해 고객에게 최상의 상태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000시간 테스트뿐만 아니라 430개 이상의 시계 제작 발명품 특허와 1300개 이상의 칼리버를 통해 엄청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칼리버란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엔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칼리버를 1300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즉슨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엔진을 1300개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거 르쿨트르 시계를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시계 브랜드마다 무브먼트를 관리하기 위해 모델 넘버를 붙이는데요. 시계로 유명한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바시에른 콘스탄틴도 과거 예거 르쿨트르의 칼리버를 사용했을 만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거 르쿨트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브랜드는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예거 르쿨트르는 1833년 앙투안 르쿨트르가 최초의 매뉴팩처를 설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1844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계측기이자 1000분의 1mm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밀리오노미터를 발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시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손자 자케 데비 르쿨트르가 프랑스의 시계 제작자 에드먼드 예거와 체계적인 시계 제작 시스템을 함께 협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후 예거는 작은 시계 공방에서 부품 생산에만 그치지 않고 시계 전체를 만드는 시스템인 매뉴팩처를 통해 시계를 분업화하고 브랜드 자체가 시계를 기획, 디자인, 부품 생산, 조립 테스트 등 100% 독자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점점 더 명성을 높여왔어요. 여기서 예거의 매뉴팩처란 한 지붕 아래서 워치메이커, 엔지니어, 디자이너, 공예 장인들을 모아서 하나의 워치를 완성시키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르쿨트르 그랑 메종 매뉴팩처는 고유하고 평온한 스위스 발레드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종의 모든 구성원들은 워치메이킹을 위한 에너지와 절제된 세련미, 기술적 창의성을 키워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은 지금까지도 예거를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목해주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아마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장면일 텐데요. 국내 단 한 개뿐인 에트모스부터 리베르소,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 랑데부, 마스터 컨트롤, 마스터 울트라신, 듀오미터, 폴라리스, 101 칼리버까지 모두 다 한눈에 나란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워치 디자인의 클래식 시계, 하나의 시계로 두 개의 스타일을 담고 있는 시계, 아르데코 미학을 담은 시계. 첫 번째 소개할 시계는 예거의 가장 아이코닉한 컬렉션 중 하나인 리베르소입니다. 리베르소는 1931년 아르데코 시대 절정에 탄생해 그 시대만의 스타일과 감각을 담고 있어요. 직사각형 형태의 케이스는 황금 비율로 설계되어 있으며 깔끔한 라인이 시계 표면에 매끄럽게 이어지죠. 아이코닉한 타임피스는 다양한 컬러 다이얼과 아틀리에 장인들의 창의적인 장식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미학을 선보여왔어요. 앞면과 뒷면에 두 가지 얼굴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그 탄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재미있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1920년대 영국군 장교들이 즐기던 폴로 경기의 혹독한 환경과 경기 도중 강한 충격으로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계 제작을 요청받아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흘러 현재 리베르소의 뒷면 다이얼은 시계가 아닌 매뉴팩처의 장인들이 창의성을 펼칠 수 있는 빈 캔버스로도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특별한 타임피스로 연인 혹은 결혼할 사람과 특별한 날을 시계 뒷면에 담기도 하죠. 실제 다크나이트 영화 속 크리스찬 베일이 낮과 밤의 양면성을 담아 영화에서도 다른 착장을 입을 때 착용돼 다크나이트 라이즈 기념판 시계가 출시되기도 했어요.
두 번째 모델은 폴라리스 오토매틱입니다. 보통 예거하면 리베르소와 같이 차분한 드레스워치를 떠올리지만 지금 보시는 폴라리스 오토매틱 모델은 남성적이고 스포티한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모델인데요. 컬렉션의 타임피스들은 기능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어요. 다이얼의 세 가지 피니싱은 가독성을 향상시키면서 워치에 세련된 우아함을 더해주고 외부원은 그레인, 중앙원은 썬네이 브러쉬 피니싱이 적용되었습니다. 나의 유일한 적은 시간이라고 했을 만큼 시간에 대해 철저했던 찰리 채플린이 1953년 스위스에 정착할 때 스위스 정부가 선물한 시계가 바로 예거의 메모복스 폴라리스예요. 그래서 폴라리스는 찰리 채플린의 시계 라인으로도 유명하죠. 메모복스는 라틴어로 기억의 목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 시계 자체적으로 알람 기능을 장착했어요. 알람 기능을 처음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다이버 워치의 알람 기능을 접목한 것으로 그 당시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단발성 모델은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폴라리스의 5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알람 기능이 탑재된 다이버 워치 라인업을 부활시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스럽고 우아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을 담은 랑데부입니다. 랑데부 컬렉션은 2012년 처음 출시되어 그랑메종이 개발한 파인워치 메이킹 기술력과 뛰어난 주얼리 디자인으로 결합하여 제작됐어요. 랑데부는 프랑스어로 남녀간의 고결한 약속을 뜻하며 신성하고 로맨틱한 단어를 뜻해요. 그래서 랑데부 컬렉션은 여성들에게 바치는 찬사라고 합니다. 스트랩은 사파이어 케이스백으로 워치의 기술적 정교함을 도와주며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섬세하게 작업된 피니싱이 돋보입니다. 랑데부 워치는 베젤, 다이얼, 크라운 또는 러그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으며 유니크한 플로럴 아워 숫자 인덱스와 핸즈가 장시되어 있어요. 랑데부 컬렉션은 예거의 가장 혁신적인 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셀렉스트리얼 컴플리케이션과 여성스러운 해석으로 밤하늘에서 영감을 얻은 아름다운 무브먼트를 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마스터 울트라신입니다. 우리에게 닥터 스트레인지 시계로도 이미 유명하고 친근하죠. 마스터 울트라신은 전통적인 컴플리케이션과 얇은 두께 그리고 세련미를 완벽하게 결합해 현대적인 기술에 클래식한 절제미까지 함께 담고 있어요. 마스터 울트라신은 1903년 데이빗 루크루트가 에드몽 예거와 만나 1907년 회중시계형 무브먼트 칼리버 146을 수정한 칼리버 145를 손목시계에 탑재해 두께 4mm 초박형 손목시계로 만들면서 전설의 라인업이 시작됐습니다. 마스터 울트라신 중에서도 동그란 베젤 속에 낮과 밤이 담긴 시계를 마스터 울트라신 문, 일명 울신문이라고 하는데요. 시계의 판이라고 불리는 다이얼, 시계 바늘인 핸드헨즈, 시계의 시간이 적혀있는 인덱스, 그리고 베젤, 문페이지, 크라운 등이 모여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다 보니 파블로 피카소도 유사한 디자인으로 트리플 데이트 문페이지 모델을 착용했는데요. 매력적인 얇은 시계 케이스는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디자인됐으며 길고 살짝 휘어진 러그는 풍부하고 깔끔한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토매틱 시계임에도 달의 움직임을 체크할 수 있는 문페이지 기능은 2100년까지 추가적인 조정 필요 없이 자동으로 캘린더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 모든 기술이 초박형 슬림 두께에 집약시켜 놓았기 때문에 예거의 오랜 기술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컨트롤입니다. 1950년대 클래식한 디자인을 보여준 마스터 컨트롤 컬렉션은 전통적인 워치메이킹 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기존 시계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재해석하는 동시에 각 모델의 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습니다. 마스터 컨트롤은 시계 중앙 윗부분 양쪽에 유일창과 월을 나타내는 창을 갖고 있으며 중앙 아래쪽에는 달의 모양을 표시해주는 문페이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듀오미터 컬렉션입니다. 듀오미터 컬렉션은 독창적인 듀얼 윙 컨셉과 혁신적인 워치메이킹 기술력, 섬세한 피니싱 결합을 보여주며 예거의 워치메이킹 한계를 계속해서 넓혀가는 모델입니다. 불어를 직역하면 듀오, 이중적인, 미터, 측정하다, 퀀텀, 날짜, 루나, 달을 의미하는데요. 듀오미터 퀀텀 루나답게 두 개의 메커니즘이 하나의 레귤레이터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정밀한 시간 측정을, 두 번째 메커니즘은 컴플리케이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시 방향과 7시 방향 각 배럴에는 칼리버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자체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칼리버 381은 381 무브먼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른쪽 상단은 시간을, 왼쪽 살은 문페이지와 날짜를 뜻하는데 달과 별자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담겨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입니다. 1833년부터 이어온 예거의 전문성을 완벽하게 구현한 시계로서 정교한 수공예와 최고의 아름다움을 지닌 파인 워치 메이킹을 담은 시계입니다. 하단에 끊임없이 움직이는 뚜루비옹이 눈에 띄는데요. 뚜루비옹이란 기계식 시계에 포함되는 장치 중의 하나인데요. 프랑스어로 회오리 바람을 뜻하며 중력의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정확한 타임피스를 만드는 장치입니다. 마스터 그랑 트레디션에서는 이처럼 시각적인 화려함에 예거의 정확한 무브먼트를 장착해 손목 시계의 새로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101 칼리버입니다. 101 컬렉션은 파인워치 메이킹의 수공예와 전문 기술력을 하이졸리 코드의 훌륭한 전통과 결합했는데요. 1929년에 런칭되어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무브먼트를 자랑하며 기술적 우수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말 정말 작은 시계 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착용한 시계로도 유명해요. 마지막은 에트모스입니다. 에트모스 컬렉션은 1928년 장네옹 휘테에 의해 발명됐으며 1930년대에 처음으로 출시됐는데요. 에트모스는 대통령의 시계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으며 과거 스위스 연방의 공식 선물이기도 했어요. 에트모스는 혁신적인 와인딩 메커니즘을 통해 공기 중의 혼합가스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 작동되어 이러한 특별한 메커니즘은 에트모스를 공기 중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계로 만드는데요. 투명한 디자인을 통해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어 보시는 것처럼 무브먼트의 정밀함과 정교함이 돋보입니다. 에트모스의 다이얼은 로마 숫자, 아라비아 숫자 및 인덱스로 표시되며 모든 디자인은 유니크한 아르데코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됐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에트모스의 히브리스 메카니카 칼리버 590은 국내에 단 한 개, 전 세계 10개뿐인 시계로 갤러리와 명품관에서 단독으로 전시와 판매를 진행했어요. 시계 뒷면에 보시면 전 세계에서 10개만 만들었다는 각인을 알 수 있는데 위 제품은 전시 전용 모델이라 00이라는 숫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에트모스는 온도차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시간이 흐르는데요. 지구와 태양, 달의 주기를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재현해 뛰어난 정확성과 정교함이 특징이며 섭씨 1도의 변화만으로도 48시간 동안 작동해요. 또한 칼리버 590 무브먼트가 실린더 형태의 유리 상자 안에 있어 전체 메커니즘을 여러 각도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예거 르쿨트르가 처음에 들으면 생소하고 발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단순히 사치품이라기보다는 독보적인 역사와 기술력을 가진 명품 시계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